아 이거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전역바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내 보병 본대가 이렇게 딱 밀릴 줄은 몰랐는데 나? 기병 들어와봐. 보병 좀 땡겨잡아야 할 듯. 이 판은 궁병이랑 같이 돌격 박아줘야겠는데? 안 되겠는데? 와, 기병 229마리? 아, 저걸 어떻게 하냐? 그래도 무지성 돌격을 해주네, 고맙게. 좀 더 끌어들인 다음에. 기다렸다가, 보병 돌격만 넣어주고. 안 되겠는데? 야, 왜 갑자기 터지야? 잘 따오냐? 자, 공병이랑 같이 돌격하면 되죠. 화살 떨어지면 공병들도 따워줄 테니까. 대강 따오시는 거라니요, 지금? 열심히 따오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나요? 지금 내 도끼질이 불을 뿜고 있는 거 보이지 않냐고. 근데 나한테 너무 어그로가 너무 심하게 끌린다. 응? 방패에 다 막힌다고요? 아 너무 혼전이 너무 심해서 그래. 애들이 막 섞여있는데 어떡해. 아 좀 힘든데? 안돼! 어어어어 아 야이씨 아! 이게 여기 어디요? 아니 아직 몰라. 근데 쟤네 기병이 너무 많아. 225마리나 있어. 230마리가 됐는데? 아니 난 잘 따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네. 기병 268마리야. 왜 점점 느냐 저거? 본대 420에 오씨 보병 본대 420이라고 어헌 도르마무 일단은 이거 스터지아 원기옥이 준내 세네요. 이거는 스터지아 원기옥이 준내 셌다. 내가 약한 게 아니다. 아니 난 열심히 싸웠어. 스터지아 보병 본대가 존나 세고 기병이 안 줄어.
다시 한번 싸워보자. 어, 이걸 못 이긴다고? 아씨, 나 이거 이길 때까지 한다. 기다려봐. 아, 또 맵 가까운 데 줬잖아. 아니, 뭐 어디 지형을 비빌 데도 없네. 야, 내가 이길 때까지 한다, 이거.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는데, 아씨. 아까 좀 이상했단 말이야. 아, 승부 조작한 건 아닙니다. 승부 조작한 건 아니야. 난 최선을 다했어. 근데 이상하네 이게. 이게 왜 이러지? 야! 아, 이거 그러면 차라리 공병 라인을 좀 좁게 잡고 보병을 뒤로 뺀 다음에 영주 다리를 빨리 잘라줘야 되죠. 아, 쏘지마. 저기 쟤네들한테 쏘지마. 영주 애들 잘라주고. 아, 빨리 본대 봐야 된. 아, 진짜. 응, 됐나? 됐나? 영주 다 잘랐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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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 공격해야 돼, 이거 공격해야 돼. 공병도 돌격해, 공병도 돌격해. 공병, 공병 쪽수까지 합쳐서 싸우는 거야, 이거. 어차피 쟤네도 기병 빼가지고 궁병이도 못 볼 것 같으면은 그냥 궁병도 돌격을 해. 같이 라인에 가. 밀어내자 얘들아, 밀어내자. 이거 밀어내자. 이거 밀린다 씨. 아아, 그 와중에 나만 맞아 또. 아, 이거 봐, 나만 전담 마킹하는 애 봐 이거.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왜 이러냐? 아! 와! 안돼! 안돼! 이거 이렇게 싸워. 쓸데없는 전술. 어, 잠깐만.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건 안 돼. 얘네들 아직 천 마리나 더 남았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남았거든. 아깝한 작업 아니었어요. 작업이라니, 나 최선을 다했다고.
안 돼, 안 돼. 이거 이렇게 싸워서는 안 돼. 못 이겨, 못 이겨, 이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맵을 좀, 좋은데 안 주나? 나쁘진 않은데, 아, 자꾸 너무 가까운 데다가 쟤를 시켜줘. 좀 멀리 떨어져서 주면 안 돼? 이겨드릴게. 아, 이겨드릴게 진짜로. 이 몸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좋을까? 자꾸 가까운 데만 주거든 맵을. 고정 이제 거의 확정 고정 맵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 맵에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건데 젠데는 위치가 여기면 젠데는 위치를 좀 앞으로 내주고 공병을 아 근데 시야가 좀 애매하네. 여기 능선이라 가지고 젠데는 위치가 여기면 보병을 한 이쯤. 어차피 쟤네들도 궁병 대단히 안 쓰고 그냥 막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 쟤네들 궁병 가지고 싸움 안 하니까 화살 안 날리니까. 아, 시야가 먹힌다 여기서는. 앞으로 나가는 게 맞긴 맞네. 시야 궁병이든 조금이라도 챙겨내면 앞으로 조금 나오는 게 맞아. 여기 이 위치가 맞긴 맞아. 그럼 차라리 궁병 이득을 제대로 볼 거면. 아니야, 분명 쏴라. 아, 어차피 제대로 쏘지도 못하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아니야, 차라리 영주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영주들을 따니까 문제인 게 아닐까 이게? 영주가 살아남아서 뇌절 플레이를 해줘야 내가 이득인데. 얘네들 다 자르는 바람에 그냥 탁도를 하게 되잖아. 아, 왜 이렇게 이번 좀 화살을 다 잘 박았어. 짜증나게. 아, 실현하지 마. 벌써 딸피 스치면 사망. 그 와중에서 따고 가는 거 봐, 하펜. 하루, 하느님 어서오세요. 아, 기습, 도둑처럼 기습방송. 궁병을 먼저 밀어 넣는 게 맞긴 맞거든, 이게. 기병을 빨리 먼저 밀어 넣고, 전투를 앞에서 잡아야 쟤네 기병들이 내 궁병 라인을 못 건든단 말이야. 근데 와 씨. 라인 유지가 안 되잖아. 다 못 잖아 지금. 무서워서 비비질 못하겠네 이거. 애들 갑옷 티어 높은 거 봐. 아씨, 이거 이병력 가지고 받아낼 수 있나? 차라리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정답일까?
그건 아닌데. 어차피 쪽수 딸리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건 손해. 일단 이자 이 젠데는 위치를 계속 유지하긴 해야 돼. 다시 기병 돌격 라인 땡긴 다음에 돌격 다시 고병도 돌격 공병 화살 좀 잘 쏴주시고 아 근데 힐로그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보병 애들 뭐하냐? 걔네 기병들이 문제네. 기병들이 너무 잘 싸운다. 보병 모아야 되는데 모이지가 않아. 보병 어디 갔어? 빨리 앞으로 와. 정신이 없어요. 기병이 미쳤어. 기병이 터지자 기병 이렇게 셌던가? 나 피어 피었고 이거 피하면서 싸워야 돼가지고 사방을 다 확인해야 돼. 누울 수 없다. 이제 와서 누울 순 없다. 아 병력 이렇게 터지면 안 되는데 비스님이 부족하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1200마리 나는 100마리 쟤네들 800마리 100마리로 800마리 어떻게 잡지? 대충 딱 1대1 비율로 갈아내는 듯? 무조건 무조건 안 돼요. 쪽수가 이미 모질라서 각돌에서 쟤네들을 1파를 밀어낼 수가 없어. 무조건 나 젠데는 병력까지 합쳐져야 1파를 그나마 받아내는 거거든. 처음부터 각돌하면 결국 쟤네 본진 젠데는 데서 싸우는 건데 그렇다고 내 초기 병력이 쟤네 병력 숫자를 압도해버려서 젠데는 것까지 계속 찍어 누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무조건 받아내야 돼. 젠데는 병역 최대한 챙기면서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심지어 쟤네들 본대가 밀려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도 라인이 유지가 안 됐거든? 쟤네 기병들 때문에. 기병을 좀 빠르게 자르려면은 내가 보병에 합류할 게 아니라 기병, 말 타고선 글레이브로 기병 자르고 다녀야 되나, 뒤에서? 일단 보병조차도 안 모여, 지금. 내가. 내 보병 군단이, 보병 군대가 좀 모여야 되는데 계속 잘려가지고 지금 보병 군대가 모이지가 않고. 어떻게 싸울까? 아니면 아예 젠데는 병력을 포기해버리고 뒤로 싹 빠져? 근데 뒤로 빠지기에는 또 너무 멀어. 맵이 또 너무 긴 맵인데. 맵, 겁나 긴맵 줘놓고서는 그렇게 가까이에다 붙여버리는 센스. 와, 이거 어떡하냐? 앱 끝까지 뒤로 빠지는 거는 활용할 수가 없고, 너무 가까이에 배치해줘가지고. 뒤로 빠지자니. 그럼 차라리 아싸리 뒤로 빠져서 능선 싸움을 할까? 쟤네들이 능선 넘어와서 대가리 내밀면 조지는 걸로 할까? 댄데는 위치를 조금 버리는 게 아쉽긴 한데,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뭔가 변수가 돼주지 않을까? 그러면 공병 이득은 많이 못 보는데. Cavalry, forward! Move, move, move! 어차피 공병 이득을 볼 정도로 공병이 지금 빡세게 화력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포기를 하더라도 걔네들 공병들이라도 덜 맞는 게 나으려나? 이렇게 능선 뒤로 넘어 숨어가지고. 참. 무서워. 이런 쌍. 이런 개. 세이브 016 미쳐버렸고. 세이브 016 돌았고. 아, 차라리 저거 영주를 건들지 말아버릴까? 이거 이겨야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어험. 그러면 어험. 아까랑 또 반대편 맵이네. 공병을 넓게 잡지 말고 좁게 잡아. 그리고 보병을 뒤로 뺀다. 이거 완전 초창기 때 쓰던 전술을 써야겠어. 부딪힐 공병 끝 앞까지 본대가 쫓아오면 그대로 궁병이랑 보병이랑 같이 합쳐서 싸우는 거야. 합쳐서.
어 뭐야? 에이 아니지. 저기요? 그거 그런? 야 저 후창기병 아니냐? 야 쟤네들 왜 저러냐? 야 이 개. 야 후창기병 미쳐가지고. 안돼 나 후창은 무서워. 안돼 못가 안가. 어, 야, 얘네들 후창기병 끄는데? 아니, 이게 막. 아니, 후창기병 안 썼잖아, 왜 이래. 후창기병 활용 안 하셨잖아요. 왜 후창기병을 메뚜기 태, 공기병처럼 쓰세요, 저거. 후창날 나온다, 죽겠다. 버텨. 어차피 한타 싸움이야. 그니까, 원래 스터디아 후창기병인데 활용하지 않았잖아, 와. 야, 투창기병 미쳤다. 어, 기병을 못쓰게 하시겠다. 에이샹. 버텨, 라인 지켜. 아까까진 투창 저렇게 운영 안 했다고. 죽여. 라인 보고 돌격박을 준비. 돌격 공격 돌격 전체 돌격. 야 공격 뒤에 공격. 우리 기병들이 날 방해를 해. 이 정도 쪽지면 쟤네 본대를 찍어 눌러 그냥 밀고 나가볼까? 그냥? 아예 쟤네 본대가 모이지 못하게끔 계속 찍어 누를까? 아니야, 빠지지 마. 앞으로 가, 앞으로. 네, 차라리 공대가 생각보다 많이 살아남았으니까 찍어 누르자, 이거. 기병 무서워.